그래요? 어, 알겠어요. 싸우는 자, 자, 정석부터 먼저 마무리하고요. 주말 수업하고 복습할 때는 팀하고 그 패스했던 중요한 문제 위주야, 그래. 연습 문제는 중요한 문제 위주로 하면은 너네 거의 출제가 거기서 거의 다 될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없거나 그럴 때는 복습을 거기서 하세요. 자, 26-12번. 자, 소문선 x 제곱 플러스 2x. 자,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아래로 볼록이 소문선이 있는데, 자, 근데 두 점이 있어. 그 소문선의 두 점이 원점에 대칭해. 그러니까 모양 이렇게 잡아봐. 뭐 정확하게 안 그려도 되니까. 근데 어떤 두 점이 있는데, 두 점 이렇게 잡아. 그치? 요 점이 A점이고, 얘가 B점이야. 근데 두 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해라. 그럼 여기 원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0,0이라는 원점이 있고, 그 다음에 좌표값은, 그, 실근의 개념과 같으니까, 그치? 자, 여기를 뭐라고 볼까? 알파라 보자. 그치? 막 문제에서, 아, 왜냐면, 여기 X가 나왔구나. 여기 좌표를 X1, Y1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여기 좌표를 X2, Y2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은 수혜발을 이 X2에 만약에 내려서 좌표값을 생각해서 보자면은 여기가 X의 값이 뭐냐면 X1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X의 값이 X2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분명히 원점에 대해서 분명히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럼 가운데 내려오는 점이 뭐가 돼야 돼? X의 값이 요 Y 앞에 0이 아니라 X 앞에 0이 내려와야 돼. 그러면은 대칭 개념이니까 이 거리가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면 X1과 X2의 평균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러면 얘들아, X1 더하기 X2를 평균 구했을 때 플러스 몇이야? 0이 돼야 돼. 그치? 그럼 X1 더하기 X2의 합은 뭐가 되었다? 0이 되었다. 이건 알아낸 거고요. 문제에서는 근데 X1 제곱 더하기 Y, X2의 제곱을 알아라고 해. 자, 이게 또 알 수 있는 내용. 이제 y 좌표 쪽으로 한번 가볼까? 자, y 좌표 이렇게 손 내릴게. 이렇게 내려올게. 그럼 이렇게 손 내려올게. 그치? 그러면 여기도 거리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럼 y2가 위에 있고, y1이 밑에 있잖아. 그치? 여기가 y 값이 y1이고, 여기가 y 값이 y2니까, 가운데 뭐가 있냐? 0이 있어야지, y 값이. 똑같은 거야, 평균이니까. 그럼 결국에 y1 더하기 y2를 다시 더해서 반 나눈 값이 0이니까 y1 더하기 y2의 합도 얼마다? 0이다. 이거 알 수 있는 거고.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좌표들이 전부 다 이 품선에 있는 좌표니까 A점부터 대입하고 B점 대입하고 두 개 만들어 볼게. 그럼 y1이 얼마니? x1 제곱 더하기 2x1 빼기 3이라는 인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좌표를 대입했더니 y2는 x 2의 제곱 더하기 2x2 빼기 3이 나왔고, 그치? 자, 두 개를 더해봄으로 해서 우리는 이 합을 알 수 있다는 얘기고. 자, 더했더니 y1 더하기 y2는 자,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 나왔고, 그 다음 플러스 2로 묶었으니까, 그치? 그럼 x1 더하기 x2가 나왔고,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나왔고, 끝난 거죠? 그러면 여기가 0인 거고, 그치? 그럼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식이 여기 값이 있고, 그치? x1 제곱, x2의 제곱의 합이 여기 있고, 그 다음 요 자리가 뭐가 되면서? 0이 되면서. 여기가 0이 되면서 0 빼기 6.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x1 제곱 더하기 x2 제곱도 얼마 나온다? 6 나온다. 이게 정답이야. 문제 주말 테스트에 꽤 나오는 문제다. 알겠지? 네. 자, 안 된 거 있으면 찍어놓고. 얘들아, 그러면 26-뒷부분은요, 너희들한테 질문 받고 할게요. 예. 자, 26-12번 이후로 질문 불러요. 14, 19, 21. 14, 19, 19, 21. 21? 네. 자, 또요. 노트 피지고요. 자, 뒷부분에서 질문. 14번, 그 다음 19번, 21번. 18번, 17번 괜찮니? 네. 자체만 굉장히 잘 나온다. 네. 하나 여기 뒷부분 여기 못했어요, 조금? 저기 세영이는. 아, 여기 못했어요? 지민이는요? 몰라서 했는데. 예. 17, 18 뭐냐? 17, 18. 은희는요? 저도요. 17, 18번이야? 여기 잘 나와야 되나? 그럼 여기 책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러면. 책 한 번만. 왜 그래? 왜 시켜? 뭐요? 자, 26단 14번 별표 3개. 자, 14번 별표 3개. 자, 책 갈게.
자, 연습 문제 26단이 14번. 함수 두 개가 있는데 fx는 지금 절대값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 자 gx는 이차함수 그래프, 자 두 개를 합성했어. 자 fx가 절대값, 자 x 마이너스 플러스 1이래요. 자 gx 시 자 2차함수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랍니다. 그쵸? 근데 x 변형이 뭐로 나왔냐면은 x 변형이 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나왔어요. 자 누구를 합성했냐면은 f를 g 쪽으로 합성했지. 자 g 도트 fx니까 이거의 함수 값이 자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 얼마겠습니까? 제한변했으면 그래도 그리는 걸. 자 그러면 fx를 만약에 이거 집어넣는다고 하면은 절대값을 또 제곱하게 되지. 그래? 그런 뜻의 의미가 아니라 fx를 뭐로 치환했을 때? t로 치환했을 때. 그치? 야 이게 이거를 t로 치환했을 때야. 이 값을 t로 치환했을 때. 그러면 t축이 무슨 축이 되냐면 y축이 되는 거고 가로축이 x축이 되면서 이 범위에서 얘가 갖는 함수값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치환하면 반드시 새로운 변형을 잡아주셔야 돼. 자 그래프 볼게요. 세로축이 t축, 가로축이 x축이죠. 이게 t축이죠. 자, 이 꺾인 점이 얼마냐? 1,2가 꺾인 점이야. 1,2 꺾인 점. 자, 절대값 앞에 플러스가 되면은 김사까지야? 아니, 하늘향이 두 칼 벌려. 하늘향이 두 칼 벌려. 알겠지?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와야 돼. 모양이 이렇게 나오셔야 돼. 얘가 꺾인 점이 되면서. 근데 x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2면 이렇게 자르면 되죠?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드드드드드드. 그 다음에 여기가 이면의 한 칸이죠? 그럼 이렇게 해줘. 그치? 그럼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t값은 결국 이게 t니까 이게 y축이잖아. 그치? 그럼 t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갔지. 이해하는 거야? 주의하다 된다. 그러면 여기는 2가 나왔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야. 그치?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냐? 3에다가 2니까 5 나오네. 이게 5. 그럼 t의 범위가 뭐가 나옵니다? t의 범위가 2부터 5가 나옵니다. 이 뜻이야. 그치? t의 범위가 2부터 5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gt를 구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gt라고 하는 건 여기다 t를 대입해서 만든 식이고, 드디어 이제 t축은 가로축이 되는 거고, 얘는 x축이고, 얘는 세로축이 t축이었고. 알겠지? 그래서 문자를 꼭 쓰셔야 돼요. 안 헷갈리려면. 그럼 얘가 t의 제곱 마이 플러스 2t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뭐 아래로 볼록이니까 표정 바꾸시는 게 편할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은 얘는 가로축이 t축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y축 t축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1, 몇? 마이너스 3의 속점 이렇게 자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모양 이렇게 이렇게 자 근데 t의 변형이 2부터 5래요. 그럼 이쪽은 증가함수니까 어차피 2 집어넣고 하면 되죠.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5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럼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밖에 안 나오겠다. 알겠지? 그럼 t의 대값은 몇이냐면은 g 여기다가 2를 5를 집어넣었으니까 5 그러면 5를 넣었더니 36에 3 되면은 33 이게 최대 그럼 최소는 여기가 되는 거니까 스몰 얼마? g 여기가 2죠, 2. 여기다 2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9에서 3 빼면은 6 나오겠죠, 그죠? 3, 3, 9에서 오케이. 이렇게. 티대체도 잡으시면 되겠다, 그죠? 너무 중요한 거야, 얘들아. 별표 몇 개? 3개. 자, 사진 찍고. 자, 풀지 않았던 사람들 찍어놓고. 만약에 동영상 강의 좋아할 사람 하시고. 넘어갈게요. 화면이 근데 확실히 크게 보이니까 좀 다시 보고 복습할 때는 좀 편한 방이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10번 볼게요, 10번. 자, 도시구별. 포맷선이 직선에 대해서 접하고 있는데, 근데 그 폭점이 계속 움직이다가, 자, 10번. 자,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포물선이 누구랑? y는 x하고 접한다. 근데 이 a, b가 값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니까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포물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에 접했어. 근데 이 포물선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이 포물선이 뭐가 움직이는? 포물선이 꼭지점이 움직인대. 자, 현재 포물선이 어디 있었니? 여기 있었지. 그럼 꼭지점이 여기 있지. 그런데 이 포물선이 어차피 이거의 평의 이동 개념이니까 평의 이동하면서 어차피 여기 접하는 거거든? 그럼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 그치? 그럼 그때 꼭점이 다시 여기잖아. 다시 밑으로 내려가. 포물선이 또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접할 거 아니야. 그때 나오는 꼭점이 또 여기일 거 아니야. 그럼 꼭점이 몇 개가 있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나오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점들이 나오겠지. 오케이? 그 점들이 갖는 뭐를 구해봐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봐라. 그럼 일단 답은 뭔가 일직선이니까, 일직선. 1차 함수 형태의 문제니까 직선의 꼴이 된 것 같아. 자, 접했으니까 일단 관계식을 볼게. 연립하면 판별식이 뭐 하나니? 두 식을 연립할 때 판별식 뭐 하나니? 그렇지. 중근 나와야지. 접했을 때 나오는 근이 중근이니까. 접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식이 이렇게 나올 거야. A 빼기 1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될 거고, 그때 판별식이 0 나와야죠. 그럼 요 준식을 분명히 사용할 거란 말이야. 이 준식을 사용할 거라고. 자, 그러면 우리 뭘 구하자? 이 포물선이 갖는 꼭점 좌표를 구하면 돼. 자, 한 다음. 식은 Y는 X 플러스 2분의 X 제곱이죠? 그 다음에 이걸 제곱해서 뺄 거고요. 제 안에 빼기가 있었고, 이렇게. 자, 그럼 꼭지점의 좌표를 문자화해서 놓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A, 얘가 나오는 거야. 저는 보고 있죠? 예, 네, 있죠? 그러면은, 이 꼭점과 이 꼭점 사이에, 관계지. 그러면 이게 새로운 X 좌표고, 새로운 Y 좌표니까, 새로운 좌표고, 뭐 X 프라임. 아니면 라지 X 수 아니면 라지 Y로 놓든가. 상관없어요. 뭐, 스몰 X로 놓든. 자, 그럼 이거와 이거 사이 관계식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연결고리의 매개변수 역할은 뭐니까? 스몰 A하고 스몰 B밖에 없잖아. 그럼 바꾸면 되는 거지. 자, 스몰 A가 뭐가 되니? 여기 여기면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어차피 A는 여기 있으니까 대입해보면은 B는 뭐가 되냐? B는 넘기면은 4분의 A 제곱 더하기 뭐가 돼? 라스 Y가 되지. 근데 이 스몰 A가 아니라 다 때문에. 그럼 이걸 딱 집어넣으면 또 문자가 라지 x로 나올 거니까 이거 제곱하면 라지 x 제곱 더하기 y죠? 그죠? 그럼 이 스몰 a하고 스몰 b만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냐?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냥 자체 방식은 보너스 문제라고 했지, 분명히. 내가 맞추라고 주는 거라고 했어요. 자, 10만 정리해보자. 자, 여기서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라지 x, 그 다음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스몰 b나 얘만 집어넣으면, 얘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이거 식만 정리하면 답인 거죠. 자, 그러면은, 얼마 나오나? 이거 정리했더니, 4 라지 x 제곱 더하기 4 라지 x 플러스 1에서 얘 뺐어요. 이렇게 해서 뺐어요. 자, 이거 소거되겠죠? 그러면 4 라지 y가 뭐가 됐으니까, 4 라지 x 플러스 1이 됐으니까, 라지 y가 라지 x 플러스 4분의 1이나 직선식이 되었지. 그러니까 여기를 스몰 xy로 바꾸면 되는 거지. 어차피 관계식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 위를 움직인다는 얘기야. y는 x 더하기 4분의 1 위를 움직였다는 얘기야. 이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움직였다는 얘기야. 그치? 이게 됨? 자, 여기가 길이지. 이게 y는 x지. 평행이지, 지금. 보니까. 그럼 대보다 전보다 4분의 1까지 올라간 거지. 그치? 그니까 맞지. 의미상 맞는 거지. 그치? 자, 사진 찍고요. 자체 방식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한 문제만 더 해볼게. 18번. 다음 주에 얘들아, 다음 함수 그래프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 아니야? 이 자체 방식 17번 아니면 18번 중에 하나 꼭 나온다. 자체 방식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꼭 나올 거야. 자, 첫 문제. 26-18번. 너네 중학교 같은 게 안 나왔구나. 이거만 풀고 나눠줄게. 포물선 y는 x 제곱이라는 포물선 위에 있는 점 p가 있어. 이 포물선 위에 막 p점이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야. 자, 이 p점과 누구를 연결했더니 a점을 연결했더니, 그치?
자, 봐봐. 오늘요. y는 x제곱이랑 포물선 이렇게 있죠? 3,1점이 있죠? 그죠? 이게 A점이죠?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가지고, 자, 이렇게 연결해봤어. 중점이죠?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해서 중점을 잡았지?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해서 중점을 잡았지? 중점들이 막 그려지다 보면 뭔가 선이 그려지겠지? 그걸 자처하실 거라니까. 그러면은, 봐봐. 이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뭔지 몰라. 그럼 점을 하나 잡아, 그냥. 점을 뭐라고 할까? 뭐 이걸로 잡아도 되고, 아니면 A,B로 잡아도 되고. 그치?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거의 중점을 잡으라고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러면 일단은 A,B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관계식은 어차피 얘네들 여기다 대입하면 식은 하나 나올 거니까 요건 하나 구해놔야지. 요건 구해야지. 이걸 나중에 예처럼 이용해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N점의 좌표를 너네가 구하는 거야. 중점에 좌표 구한다 그랬으니까 두 개 더해서 한 나누는 거죠, 뭐. 그럼 2분의 A 플러스 3이 나올 거고요. 2분의 b 플러스 1이 나오니까 이게 중점의 좌표. 그럼 이 중점의 좌표를 서로 어떻게 한다? 연결해준다. 이렇게. 그게 자취야. 그러면 여기를 뭐, 라지 x, 라지 y로 넣든, 아니면 스몰 x, 스몰 y로 넣든, 상관없어. 나중에 바꿀 거니까. 그래서 요번에 그냥 스몰 x, y로 넣을게요. 그러면 이걸 연결해줄 수 있는 도우미들이 필요한데, 그 도우미가 누구야? a와 b지. 그럼 얘들을 이용해야지.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야지, 이제. 그래서 a를 풀어봤더니, 자, 2x 빼기 4. 이거 못, 이거 연산 못하면 환자지. 알겠죠? 예. 네. 그럼 이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자체가 보통 다 이렇게 풀려요. 풀라고 주는 거고, 보너스 문제니까 이런 것도 너네가 맞춰주는 게 좋아. 맞춰줘야지, 이런 거는. 못 풀면 이거는 짐승이나 다름없지. 그치? 자, 여기는. 그래서 y는 1 넘기다 1을 나왔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자, 2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로 하면 이거 1 넘긴 다음에 양의 2로 나왔으니까. 뭐, 이 상태도 답이고, 아니면 이 전개도 답이고. 그럼 4x 제곱, 이거 2x 제곱이냐? 마이너스 12x니까 마이너스 6x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9니까 2분의 9에다가 더하면 2분의 1이 5 나오겠지. 찾아봅시다. 됐지? 예. 다시 찍어요. 그 다음에 19번 하나 있었구나. 자, 19번 연결해서 할게. 그 다음 자유로 갈게. 21번도. 21번도 해요? 네. 아, 21번도요. 21번도요. 자, 19번. 아, 19번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인데. 봐봐. 이거는 너희들 기하함수, 우함수를 이용하면 될 건데, 기하함수, 우함수 기억나니? 나니? 기함수 기억나니? 성희야, 기함수가 뭐야? 뭐의 대칭이야? 이거 모르면 환자인데. 차수가 전부 다 무슨 차수로 이루어진 거? 얘들아, 이것도 졸업할 때까지 나와. 자, 얘는 차수가 전부 다 홀수 차로 이루어진 거. 얘는 차수가 전부 다 토플, 우. 짝수. 짝수로 이루어진 거. 그치? 그래서 기하함수의 특징이 뭐였니?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가 살아서 나올 수 있는 함수. 홀수 차수면 전부 다 마이너스 밖으로 나가지. 그치? 짝수 차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플러스가 되니까, 식이 이렇게 된다고 배웠잖아. 특정한 x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돼. 그래야지 기하함수가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얘는 홀수 차수를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표적인 함수가 뭐가 있냐? 뭐 y는 x. y는 x3제곱 이런 거. 얘들은 좀 더 그래프가 원점 대칭이잖아. 그치? 자, 원점 대칭이잖아. x의 함수 이렇게 되잖아. 모양이. 원점 대칭. 자, 짝수 함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x제곱. 얘들아, 짝수면은 x의 0, 0도 짝수거든? x의 0승이면 1이야. 상수도 짝수야. 상수함수도 짝수야. 이렇게 있어도 우함수야. 차수가 짝수, 짝수니까. 알겠니?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항상 뭐의 대칭이냐? 이게 y축 대칭이지, 모양이. y는 x4제곱. 그럼 어떻게 돼? 폭이 좀 좁아지지. 이게 4제곱이야. 항상 y축 대칭이야. 잘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예. 자, 문제를 읽어봤더니 19번에 보니까 이 함수를 평에 이동했어. 이 함수를 평에 이동해서 얘가 나왔고 그때 나오는 함수를 봤더니 이게 원점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 됐다는 게 얘는 기함수야. 자, 와이는 x3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자, 차수가 홀수차도 있지, 짝수차도 있지. 섞여 있으면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야. 알겠죠? 그런데 얘를 평행 이동시켰대. 얘를 이렇게 평행 이동했대. x축으로 몇 칸 갔는지 몰라. n칸 갔다 와. y축으로 n칸 평행 이동했어. 그랬더니 식이 얘가 됐어. 자, 얘가 이렇게 됐어. x3제곱 더하기 아! 시켜! 소식이 누가 엎드려 있으면 시켜! 맞자 붙을까? 자, 그랬더니 얘가 무슨 함수가 됐다? 기하함수가 되었다. 기하함수는 무슨 차수를 이루어졌다? 홀수 차수를 이루어졌다. 그럼 짝수 차수 있다 없다? 없다. 상수항 있다 없다? 없다. 왜? 새끼야, 유서? 죽여버려, 씨. 됐죠? 홀수 차수로만 이루어진다. 해볼게요. 그때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면 A하고 C는 구했어. A, C가 뭐야? A, C가 0이야. 이건 구한 거야. 뭐만 구하면 돼? B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랬더니 얘를 평행 이동해서 얘가 내 입을 해보자. 그러면 얘는 여기다 직접 넣어야 돼요. 자,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Y는 X 대신에 X 빼기 하고 이렇게 하고. 자, 쉽겠지만 이거를 전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y축단으로 플러스 n이가 뒤에다 n을 붙이죠. 그럼 이걸 전개해서 얘랑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때 b를 구하는 거야. 전개하기 좀 힘들겠지만 이걸 s 빼기 m으로 묶을까? s 빼기 m으로 묶으면 앞에는 s 빼기 m제곱 남죠. 여기 마이너스 3 곱하기 s 빼기 m이 남죠. 3도 넣냐 도와 둘. 플러스 2가 남죠. 뒤에는 n 플러스 1가 남죠. 그죠? 여기만 먼저 살짝 정리해볼게. 그럼 여기가 x 빼기 m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x 제곱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mx 플러스 3x. 아, 아니구나. 마이너스 3x구나. 마이너스 2mx 마이너스 3x. 이렇게. 마이너스 2m 더하기 3x.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이, m제곱. m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m. 그 다음에 플러스 2.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가 m 플러스 1.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B를 바로 알 수 있겠냐. B는 지금 여기서 1차항계수니까 자, 3차항계수 묶어볼까요? 위로 올려볼게. 그러면은 3차항이 이렇게 한번 나오지. 3차항 X3제곱 여기 3차항 안 나오지. 그럼 2차항 묶어볼게. 2차항이면은 처음에 여기 마이너스 n 나와. 그 다음에 여기는 2차항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m 빼기 3 나와. 이렇게 여기가 2차항계수야. 그 다음에 요번에 1차항 계세요. 이렇게 하면 1차항 계수죠. 자, n제곱 더하기 3m 플러스 2 1차항 계수. 그 다음에 여기 1차항 계수죠. 플러스 n 곱하기 2m 플러스 4. 그죠? 여기가 1차항 계수.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이 곱해서 나온 거죠. 마이너스 n 곱하기 n제곱 더하기 3m 플러스 2에다가 얘를 한 번 더 더한 거. 그치? 이 식이 얘랑 어떻다? 같다. 그럼 2차 항계수 0이 0이죠. 아까 했지? 그 다음에 상수항 여기도 0이지. 그치? 그럼 m이 풀렸지? 그럼 m이 여기서 몇 나오니? 3m이 마이너스 3이니까 m은 마이너스 1인가요? 그렇게 되죠. 그럼 m에다가 마이너스 누르고 쓰는 거야. 그게 1차 항계수야. 그러면 여기가 B였으니까, 이 같이 B였으니까, B는, 자, 테이블이다. 여기가 1이죠?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 2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1 나오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나오고 플러스 2가 마이너스 나오겠지? B값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럼 A, C는 0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다.. 예?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1이 아니에요. 여기 1차식이야. 1차식 됐죠? 된 거죠? 그러면은 다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1 나오면 되지. 2번.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다. 별로 되게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야. 산수가 그냥 귀찮을 뿐이야. 알겠지? 기하함수와 함수의 개념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그럼 짝수차로는 여기는
얘가 기함수라고 하니까 짝수처럼 없애버리면 되는 거니까 AC는 어차피 0이고 그럼 여기 B값을 알려면 평에 이동한 시각을 여기를 이용해서 푸는데 이게 막바로 보이면은 바로 풀면 돼. 자, 봐봐. 여기가 지금 A였잖아. 그럼 2차항 계수를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N이 풀리면서 1차항 계수가 풀리는 거야. 전개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자, 사진 찍고요. 자, 모함수, 기함수에 관련된 문제 하나 더 있거든. 지금 방금 준이가 21번도 해달라고 했는데, 21번 문제가 수는 빗줄 5자리야. 자, 21번도 한번 해볼게. 수학과 왜 수능이 나와요? 어? 수학과 왜? 옛날에 수학과도 나왔어. 수능이. 이거 옛날 문제들이야. 자, 지울게요. 지금은 수험도 나오잖아. 예전에 수학상 수학과도 수능이 나왔어요. 근데 왜 지금 안 나와요? 그거는 교육부에다 물어봐. 그냥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 예전 문제가 돼요. 어땠어? 수학 하나랑 수학 3에 되는 지금은 수원부터 문제를 출제하게 돼 있고 이제 문제의 유형에 보면은 수원, 수투부터 나오지만 문제를 수원에 관련된 개념들을 다 발라내면은 풀이는 전부 다 수학상 수학과로 하게 돼 있어. 문제 풀이는 다 수학상 수학과가 연관되어 있는 거야. 직접적으로 수학학 문제를 낼 수는 없지만 수원 문제를 만약에 출제했다 그러면 그 문제 풀이는 수학학 문제 개념 풀이를 해야 돼. 자, 21번 가볼게. 자, 좋은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이런 개념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자, 봐봐. y는 fx라는 식이 있어. 자, y는 gx라는 식이 있어. 됐니? 이 그래프가 이걸 성립한대. fa가 b래. 그죠? 자, 여기가 gA가 B래. 이게 뭔 뜻이냐? 상승. A를 집어넣어도 B를 지나고 얘는 A를 집어넣어도 B가 나왔어. 그렇지? 그럼 두 함수를 그려봐. 교점이나 뜨고 어디라는 얘기야? 자, 두 개를 연립해봐. 연립했을 때 교점이나 뜨가 누구야? A, B야. 알겠지? 이거를 단순히 좌표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좌표로 이해하지 함수값을 이해하면 안 되지. 그렇지? 봐봐, 그래프에 만약 이렇게 있어, 그렇지? 이렇게 있어. 근데 교점 중에 하나가 여기는 A, B잖아. 어차피 똑같잖아. 여기 X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Y가 뭐 나왔으니까 B. 교점의 좌표 중에 하나가 A, B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이해하면 문제 1번은 어렵지 않게 풀리지. 자, 1번부터 볼게. 지금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 gx에 대해서 hx가 식이 이렇게 됐어. fx 식이 지금 현재 뭔지 몰라요. 몇 차 식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hx는 실수에서 정의된 함수 식 두 개를 더한 꼴인데 식이 이렇게 됐대. 이렇게 됐대. 자, 보기 1번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두 함수 y는 fx하고 gx가 있지. 그럼 여기를 지워놓고 다 두게. 두게. 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두 함수의 교점의 좌표를 P라고 할 때 교점이 뭔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교점을 놓고 시작해봐. 교점이 A, B였다 생각을 해봐. 당연히 뭐가 나와? FA가 B가 나와야 되는 거고 GA가 B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교점이 존재했다고 했으니까. 자, 교점 요 좌표가 무슨 좌표? P좌표야. 알겠죠? 그럼 이게 조건이지. 그러면 HX 함수도 A, B를 지납니까?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식에다가 만약에 A를 대입했을 때 그 함수값이 만약에 B가 되면 뭔 소리야? 여기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만약에 이 전체 함수값이 B가 되면 HA가 B가 되는 거지. 그럼 Y는 HX라는 함수도 반드시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왔다는 얘기는 교점 P를 지났다는 얘기지. 그쵸? 그럼 내 혼자 하는 거 아니지? 자, HA를 구해보자 그래 한번. 한번 여기다 A를 넣어보자고요. 과연 함수값이 B가 되는지. 지금 이야기지? 자, 여기다 A 넣어봤어. 3분의 1 FA 더하기 3분의 2 GA 됐니? 근데 FA가 우리 뭐라고 정의했어 지금? B.
그 다음 GA가 뭐라고 했어? B. 그럼 두 개 더하면 B. 맞아요? 3분의 1B 더하기 3분의 2B 하면 B 아니야. 맞아? 그러면 함수의 H함수도 반드시 몇 코마 몇을 지나? A코마 B를 치란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맞는 말이야. 9점 몇을 치라는 게 맞아. 그죠? 자, 2번. 보니까 F함수, G함수가 모두 무슨 함수야? 무함수면 H도 무함수입니까? 그럼 마이너스 집어넣으라 했지. 자, 무함수면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도 뭐가 돼? F가 돼. G도 무함수야.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그대로 G함수야. 마이너스가 나가지 못한 상태야. 자, 이 상태에서 이제 2번 문제를 푸는 거야. H도 무함수입니까? 그럼 여기다 뭐를 집어넣어? 마이너스를 집어넣는 거야.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H-X를 여기서 풀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가 3분의 1 F-X가 되고 더하기 3분의 2 G-X가 되면서 얘가 다시 FX잖아. 얘가 GX잖아. 얘가 3분의 1 FX가 되는 거고 얘가 3분의 2 GX가 되는 거잖아. 그럼 원래 식값 변해 안 변해? 원래 식과 안 변하지. 그럼 그게 HX지. 그치? 마이너스 집어넣는 결과가 어차피 같게 나오게 돼 있죠. 그쵸? 그럼 얘는 무함수죠. 알겠죠? 이렇게 본다. 2번도 맞는 말이에요, 그니까. 자, 3번. 자, 이렇게 푼 방식으로 세 번째 F가, G가 기함수입니다. 얘네들이 기함수입니다. 그럼 F-X는 마이너스가 기어서 나오는 함수입니다. G-X도 마이너스가 기어서 나오는 함수입니다. 되니?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이거 푼 것처럼, 자, H, 얘가 기함수일까요? 그럼 X에다 뭘 넣어봐라? 마이너스 X를 넣어봐라. 마이너스 X를 넣어봐. 자, H-X는 3분의 1 F-X 더하기 3분의 2 G-X래. 자, 근데 문제에서 이거 기함수에 마이너스가 나가겠지. 그치? 마이너 나가겠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3분의 1 fx가 되고 3분의 2 gx가 되겠지. 이해돼? 그럼 여기 hx였지? 여기는 마이너스 hx가 되었지? 그럼 마이너스가 튀어나간 거지? 그치? 처음과 끝만 비교하면 되지? 기함수지? 알겠죠? 서술형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왜 gx에서 마이너스 x? 요거 마이너 나갔잖아. 기함수래. 3번은 f랑 g랑 기함수래. 그럼 마이너스가 튀어나가니까 어차피 마이너스 전체를 묶어줬을 때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가 튀어나갈 수 있는 함수니까 얘는 기함수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나중에 미적할 때들, 수투할 때들. 수투할 때 우함수, 기함수 개념은 계속 나와. 지금 수학상화 개념도 계속 연속해서 나온 거야. 자, 기함수 맞아요. 3번도 맞아요. 자, 4번. 자, 문제도 보래요. F함수가 G함수가 모두 1대1 대응이야. 모두 1대1 대응. 자, 쉽게 가자. 잘 들어봐. 야, 얘가 1대1 대응이 X야. X 1대1 대응이지. Y는 X 1대1 대응 아니야? 함수식이 Y는 X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쵸? 자, Y-X 1대1 대응이 아니야. Y-X도 1대1 대응이 아니야. 근데 두 개 더하면 0이지. 0이면은 1대1 함수가 아니지. 그 말이야, 그니까. 그치? 그니까, 아닌 얘도 있는 거야. 1대1 대응끼리 더했을 때 1대1 대응이 되지만, 아닌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니까, 반례가 있다는 얘기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함수를 놓고 푸는 거니까, 봐봐. 1대1 대응끼리 더하면, 더하면은 1대1 대응이 맞아. 아니? 근데 아닌 것도 있다고. 그게 뭐야? 방금 얘기한 것처럼 0이 되는 경우를 너네가 만들어봐. 8, 4 F가 뭐가 되고? 더해서 0 나오는 경우 있잖아. F가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 2X고요. 그럼 GX가 뭐가 되면? X가 되면? 이해돼요? 이거 1대1 대응, 1대1 대응 맞지? 그런데 H는 1대1 대응이 안 되지? H는 0 나오니까 그죠? 그럼 반대했지. 이게 틀린 거지. 재밌게 해서? 잘 들어.
1대1 대응 함수끼리 더하면 1대1 대응이 맞아. 알겠어? 근데 아닌 것도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고. 반례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그 명제는 거짓이야. 자, 그 다음에 이쪽 사진 찍어내기 먹어볼게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 부수식이 가능합니까? 자, hx에서 gx를 뺐어. 아, fx를 뺐어. 이거보다 더 쉬운 문제가 어딨냐? hx 나왔잖아. 그냥 fx 빼면 되지 뭘. 그 다음에 hx 나왔잖아? 거기서 gx 빼면 되지 뭘. 근데 과연 이 값이 항상 0 이하가 나올까요? 그건 모르지. 우리 해봐야지 알지. 해봐 맞지? 자, hx에다 이걸 넣어볼까? 그럼 몇 fx가 될까? 너 자꾸 그러면 무릎 맞고 찍혔습니다 한다. 움직이는 순간 내 총을 쏴버린다. 쏴봐요. 쏴봐, 쏴봐. 쏴봐, 쏴봐. 자, 빼봐. 이거 넣어봐. 마이너스 3분의 2. 여긴 플러스 3분의 2. 알겠어?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로 바꿀 수 있지. 이거 암산 안 되면 환자다. fx, hx지. 이게 돼, 안 돼. hx에다가 열을 넣어봐요. 맞아요, 틀려요. 땡샤! 미쳤어? 너 자꾸 그러면 내가 사탕 뽑게 하나? 자, hx 자리에 이거 넣어봐. 그럼 3분의 1 fx 나오고 몇 gx 나오니? 아, 멈춰봐.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지? 그럼 3분의 1로 묶을 수 있지? 3분의 1로 묶으면 식이 이렇게 나오지? fx 빼기 gx 빼기. 이거 산소 안 되면 환자지? 아니? 너 자꾸 그런 행동을 보이면 틀 없어져. 놀랬던 미 문제지. 씨, 뭐 따라해. 그렇죠.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항상 0 이상이잖아. 얘가 0 이상이잖아. 그럼 0 이상에다가 마이너스 곱하기 0 이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값이 0 이하가 되지. 그러니까 5번은 참일까 거짓일까요? 됐죠? 아. 준이 형 오늘 되게 약간 귀여웠어요. 자, 됐어요? 자, 사진 찍으세요. 이제 쉬는 시간 몇 분이에요? 응? 쉬는 시간 없어요. 너 중간에 엎드려 있었잖아. 아니, 아무튼. 너 쉬는 시간 없어. 그렇게 많이 물어봤으면 뭐 해야 되는 거지? 아무 엎드렸는데. 어? 아무 엎드렸는데. 그러면? 엎드린 거 아니에요. 문제 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 엉덩이가 올라와 있었어, 어머니? 아니, 문제 보고 있었다. 고개를 자, 얘들아, 정석 이외에 혹시 질문 또 있어요? 선생님이 동영상에 중요한 문제 다 풀어줬죠? 혹시 그 외에 또 질문? 정석 연속 문제 풀 때 질문 있었던 거? 정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하나 됐어? 응. 하나, 칠판하고 선생님 얼굴을 봐야지 자꾸 배를 쳐다보냐. 그러지 마. 그게 몸이라도 하면 느껴. 시선이 자꾸 내려와요. 왜 그래? 선생님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아니잖아. 아니, 너 얼마나 인간미인이. 나는 시크팩 입고 그러면 약간 재수없어요. 야, 차 인간미가 없잖아. 뭐야 그게? 진짜 재수없어. 그게 기계지? 그게 사람이야? 자, 또요. 정석 연속제 괜찮아요? 자, 자이크를 갈까요?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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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스카! 자이 가자. 자, 자이들 갈게요. 왼쪽이에요. 왼쪽. 38번이야. 시다, 시다너. 발음이 좀 좋으시네. 예? 아, 미안, 선생님이 아니라 좀 터틀러요, 한국말이. 자, C 단어 78번. 자,
자, 정의역하고 지금 공역 나와 있고 x에서 y로 함수 1대1 대응 함수다. fx 1대1 대응이다. fx가 자 ex 더하기 b 1대1 대응이다. 공역하고 치역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자, 공역이 뭘로 나왔니? y가 y가 A가 양수니까 오른쪽에 A가 오고 왼쪽에 마이너스 A가 오는 게 맞죠? 그죠? 자, 이거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이렇게 됐고 정의역이 물러나서 X가 마이너스 3으로 나왔지? 얘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가 물러나니 이거 5로 나왔지? 그러면 함수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 함수값이 공역하고 같아야 돼. 그치? 왜? 공역과 치역이 어때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자, fx가 뭐라 그랬어? 1대1 대응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공역이 치역과 같아야지. 그럼 여기가 y가 뭐라 그래? y가 이거 아니지. 여기가 y가 뭐라 그래? y가 마이너스 a지. 아시겠죠? 예. 네. 치역이 마이너스 a부터 a래. 그치? 예. 네. 그럼 이렇게 나와, 정확히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식이 f-3이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 거고, f5가 뭐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지 맞지. 자, 이때, 식이, 여기 집어넣을게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u 플러스 b가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여기 집어넣을게요. 예, 10 더하기 b가 a. 그치? b는 어차피 같은 거니까 2씩 더해, 그냥. 2씩 더하면 몇이야? 4 플러스 2가 0이잖아. 그럼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고. b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a는 8이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그럼 두 개 더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에 합 구하세요. 예, 뭐, 64에다 다 더하면 68 나오면 되겠지? 뭐, 이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죠? 예, 2번. 1대1 대응은 공역이 치어가 같아야 돼요. 알겠지? 잠시만요. 예.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 if, 당연히 1대1 함수야. 1대1 함수. 그럼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요? 아니죠. 치역은 항상 어디 부분집 합이야? 그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부터 이렇게 나왔잖아. 공역이 여기지. 그치? 치역을 잘 봐봐. 치역이 얘가 나왔어. 치역이, 마이너스 3 집어넣을 때랑 5를 집어넣을 때 나왔거든? 이쪽이 F 마이너스 3이고 이쪽이 F5죠. 증가함수니까 이게 치역이죠. 얘가 공역이죠. 이거 모르면 안 돼. 공역이 얼마부터요? Y가 Y가 이거 Y라고 써야 되는데, 그지? 원래 Y가 Y 이렇게 이쪽이 마이너스 A부터 A지. 그치? 그러면 치역이 항상 공역의 무슨 집합이어야 돼? 부분 집합이어야 돼. 그럼 수익선을 그려봐. 이게 Y 값이야. 그럼 이 값이 F-3부터 F5 있죠? 그죠? 이게 치역이죠? 치역이 공역의 부분집합이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나오는 부분집합이 돼야지 맞아. 알겠지? 그러면 F-3은 마이너스 A 이상이어야 돼. 네, 이쪽으로 포함되니까. 그 다음에 F5가 얼마 이하여야 돼? F5가 A 이하가 돼야 돼. 알겠죠? 이런 범위를 풀어야 돼. 함수하고 1대1 대응은, 물론, 그러니까 1대1 대응의 개념은 공역과 치역이 되게 같다는 그런 사실이 있잖아. 이거 무시 못하지. 1대1 함수는 공역과 치역이 같을 필요 없잖아. 그치? 부분 집합이어야 되잖아, 치역이. 그러니까 포함되는 관계를 푸는 거야. 이거 잘못 푸는 애들 되게 많아. 이거, 이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애들 굉장히 많아. 왜? 어떤 애들은 그냥 뭐다 보니까 마이너스 A대 1대에서 끝에래. 그 다음에 여기 이번 인수생이 뭐래? 뭐 이렇게 끝에 데이트에서 같이 가. 그럼 풀 잘못하는 거야. 함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찍어. 필요한 거야. 자, 그리고 너네 누차 강조하지만 함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 함수 F가 라지 X에서 라지 Y로의 함수라고 나왔지. 그럼 얘는 반드시 뭐야? 정의역이야. 얘는 뭐야? 공역이야, 공역. 치역이 아니지. 함수에서 정의된 명칭은 얘는 뭐야? 공역이야, 공역. 그런데 1대1 대응은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네.
자, 87번 뭐 할까? 87번 시간이 되니 지금 몇 분이야? 지금 42분? 2분 남았어. 자, 그러면 설명 한 대까지 해볼게요. 87번 발표 3개. 자, 지금이다. 87번의 발표 3개. 그 문제 조금 괜찮은 것 같아. 80원. 자, 별표, 별나라, 세 개의 평양. 네, X축 타워는, 자, 원서가 1, 2, 3, 4, 5, 6, 7, 8. 됐죠? 자, 함수가 어디에서 어디로 해요? X에서 X로 해요. 정의역이 여기고, 공역도 뭐예요? X축 타워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화살을 쐈는데, 치역이 원석에서 7개야. 화살 맞은 애들 몇 개야? 치역이 원석에서 7개래. 그럼 화살 맞은 애들이 몇 개야? 7개지. 맞아? 원소가 총 몇 개 있는데? 봐봐. 지금 이렇게 간 거잖아. 1, 2, 3, 4, 5, 6, 7, 8. 8개 있었잖아. 1, 2, 3, 4, 5, 6, 7, 8. 이렇게 된 거잖아. 이 각 분수들은 활을 몇 발씩 맞을 수 있어? 한 발씩 맞을 수 있지. 그런데 여기 활을 맞은 아이가 몇 개래? 치역의 원소가 7개래. 그치? 그럼 한 발은 맞았어, 안 맞았어? 한 애는 안 맞았어. 그러면 이쪽에서 활을 쏘는 애가 한 발씩 맞았는데, 이 중에서 활을 맞은 아이가 몇 개 있어야 돼? 예를 들면. 한 발씩 맞은 애들이 몇 개 있어야 돼? 6개 있고, 두 발 맞은 애가. 하나, 한 명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알아? 그니까, 예를 들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자, 근데, 치역의 원소 중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뭐 6이라 그랬으니까, 뭐, 이게 최소야. 이게 최대야. 활을 맞은 아이들이. 그럼 얘를 활을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지? 활을 맞은 아이들 중에 예를 들면, 최대가 8이고 최소가 2래. 그럼 두세의 차이가 6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활을 맞았어, 안 맞았어? 활을 안 맞았지? 그치? 그럼 얘네들은 최소한 한 발씩만 맞았고, 이 중에 화살을 두 발 맞은 애가 있어, 없어? 두 발 맞은 애가? 이 중에 있었단 얘기야. 자, 그러면 이 문제 조건 잘 봐봐. 문제에서 FA와 FB가 뭐래? 해석을 해야지. 이 중에 A라는 애, B라는 아이는 누구 알면 누구야? 1부터 어디까지야? 8이지. A와 B는 1부터 8이지. 그런데 A라는 아이랑 B라는 아이는 같은 곳으로 화살을 쐈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나왔어.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치? 이렇게 나왔어. 그냥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가. 화살을 만약에 이렇게 갔어. 어디, 어? 아, 이렇게 갔어. 화살을 그 적어도 하나씩 다 맞았지. 근데 두 번만 두 발 맞았어. 2지. 그러면 이때 A는 누구야? 1. 1이지. 그지? 이때 N이 누구야? 2지. 그러니까 N은 두 발 맞은 애지.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F1부터 F8까지 어떻게 하래? 다. F1부터 F8까지 다. 더해서 왔어. 이렇게 해서 F7, 자, 좀 쉽게. 이걸 다 더해봤더니 42가 나왔어. 요 그림을 보고 잘 생각을 해봐. 근데 이어서 하자, 여기. 그렇죠. 자, 선생님, 모르고 녹화 버튼 못 눌렀어요. 미안. 자, F1부터 F8까지 다 더하는 것이 42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화살을 맞지 않은 아이를 P라고 해볼게. 한 발이 활을 안 맞았어. 알겠지? 지금 처음 설명하는 거죠? 그죠? 화살을 맞지 않은 값이 P인데,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해볼까? 야, 1부터 8까지 다 더해볼까? 그럼 이 중에 화살을 맞지 않은 애가 있으니까, 이 중에 누가 한 명은 화살을 맞지 않았잖아. 그냥 P를 빼야지. 그런데 화살을 두 번 맞은 애들이 있으니까 걔는 한 번 더 더해야지. 화살을 두 번 맞은 애가 N이니까, 그지?
그럼 더했지. 근데 그 값이 40이라고 했으니까 10을 정리해보면 n에서 p를 뺀 값이 다 6이야. 그지? 됐죠? 그럼 두세의 차이가 6 나왔다는 얘기는 n이 더 크고 p가 더 작다 했으니까. 그럼 두세의 차이가 6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두 종류밖에 없어. n이 8, p가 2인 경우, n이 7, p가 1인 경우가 있는데 얘는 화살을 맞지 않는 경우다. 그럼 화살을 맞은 애 중에 제일 작은 1이야. 화살을 맞은 애 중에 제일 큰 애 8이야. 그치? 그럼 두세의 차이는 6이 아니니까 틀렸어. 최대에서 최소값의 차이는 6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 얘는 화살을 두 번 맞은 아이가 7, 그러면은 화살을 맞지 않은 아이가 1이니까 화살을 맞은 애 중에 제일 큰 애 8이고, 화살을 맞지 않은 아이 중에 제일 작은 애는 2고, 그럼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 뺐더니 6이니까 경우의 수는 이게 맞다, 그치? 그럼 화살을 두 번 맞은 아이가 7이 맞다는 얘기지. 누가 화살을 두 번 쏜, 누가 화살을 쏜지는 알아, 몰라? 몰라, 그거 모르는 거야. 누가 화살을 두 번 쐈는지 몰라? 알겠지? 예. 오케이. 자, 정리해놓으세요. 추워. 추워? 화장실 갔다 왔어. 지금 아까 쉬는 시간 뭐 했어? 3시 반에. 빠졌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수정리를 알 수 있습니까? 인수정리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문제인 것 같은데. 자, 화면 띄워놓고요. 97번이에요. 사이토리, 시단원 97번. 너희들이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이걸 봐야죠. 자, 개념이 이렇게 나왔어요. FA가 0이야. 그치? 얘들아, 설명 들어. FA가 몇 차식인지 모르겠지만, FA가 0이래. 아니? 네. 그럼 인수정리에 따르면, FS는 무슨 인수를 반드시 갖고 있니? FS가 몇 차식인지 모르겠어. 근데 얘는 무슨 인수는 반드시 갖고 있니? 이거를 함수 값으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그죠? 다음씩 나눗셈에서 생각을 해봐. 선이야, 니가 대답해. FA가 0이란 말은 X 몇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A로 나누면 나눠 떨어졌다는 뜻 아니야? 네. 그치? 그래서 FA가 0이죠? 이해돼요? 네. FA가 0이란 말은 이 FX는 몇 차식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1차식으로 이루어진 무슨 인수는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지. 언더셈? 그러면 하나 더 내볼게요. fa 빼기 fa가 a야. fa가 a라는 말은 이 fx가 x 빼기 a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인수가 되려면 반드시 나머지가 뭐여야 돼? 0이어야 되지. 그치? 그런데 a를 집어넣을 때 얘는 a이지 0이 아니지. 맞아? 그럼 이 식을 한번 변형해봐. 그럼 fa 빼기 a가 0이야. 맞아? 그러면 fx가 아니고, 야, fa 빼기 a란 말은 fx 빼기 x라는 식은 무슨 인수를 갖고 있다는 얘기야. fx 빼기 x라는 식은 무슨 인수를 꼭 갖고 있니? 1차식으로 이루어지. x 빼기 a로 이루어진 인수는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니? 맞아? 여기다 a를 집어넣으면 0이니까, 그치? fa 빼기 a가 0이니까. 언더셈?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지금 설명하는 내용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 자, 문제를 잘 봐봐. 제일 위에 보니까 fx가 뭐로 나왔니?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플러스 2k로 나왔는데 이 상태는 인수분해 안 돼, 지금. K는 뭐가 아니래요? 2는 아니래요. 2는 아닌 상수값이야. 자, 이때 이런 식에 대해서 GX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F를 두 번 합성했대. F를 두 번 합성했대. 됐지? 이때 GX 빼기 X라는 식은 GX 빼기 X라는 식은 X 빼기 FX 빼기 X로 나눠 떨어진대요. 얘로 나눠 떨어진답니다. 그거를 증명을 합니다. 자, 요 내용을 잘 기억해.
자, 그래서 밑에도 위에서부터 쭉 따라 해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자, fx 빼기 x라는 식을 그래서 fx 빼기 x가 나오니까 여기서 x 뺄 거야. fx에서 x를 뺐더니 x 한 번 더 빠지면 이 식이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죠? x를 한 번 더 뺐죠? 그랬더니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이제. 뭐랑 뭐랑? 2하고 k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에 들어갈 게 뭐냐면 이게 x 빼기 k가 나오고 두 번째 가에 들어갈 게 뭐야? x 빼기 2가 들어간 거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 이게 가가 들어간 거지. 그치? 자, 이때 gx식은 뭐랑 맞다랬으니까 f.f니까 f.f에 이를 썼어. 그대로 따라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해. 알겠니? 그러면 gk래. gk? 어? 여기 k라고 2가 들어가니까 뭔가 장난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럼 gk를 알아봤더니 f.fk래. 되니? 자, 따라했어. 그럼 여기가 나에 들어가는 거야, 나가. fk가 몇이야, 얘들아? fk가 몇 나올까? 자, fk가 뭐 나올까? 네. k를 대입하면 되죠? 0. 그럼 여기가 0이죠? 그럼 fk가 뭐야? k. k지? 얘가 k지? 그러면 여기가 fk지? 다시 fk는 뭐야? k. k지? 그치? 그러니까 나에 들어가는 게 뭐야? 이게 K죠? 이게 나죠? 자, 같은 방식으로 G2를 알아볼 거야. G2는 F.F2야. 되니? 그러면 F2가 몇일까? 그럼 여기다 2 대입해봐. 얼마? F2 빼기 2는, 여기다 2 대입하면 0이죠? 그럼 F2는 뭐 나왔어? 2 나왔지? 그럼 여기가 2죠? 그럼 다시 F2가 되죠? 그럼 다시 뭐예요? 2죠. 여기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다죠. 되나? 자, 그래서 GX에서 X를 뺀 식은 GX에서 X를 뺀 식은 봐봐, 이거 잘 봐. 이거 같이 같이 이항해봐. 여기랑 여기랑 같이 어때? 같이 이항해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슨 식을 끄집어내시냐면은 GK 빼기 K는 뭐야? 0이죠. 그 다음에 G2 빼기 2는 뭐야? 0. 0이죠. 그죠? 이거는 저기 앞에 나온 화면에 없어. 그러면 GX 빼기 X라는 식은 GX 빼기 X라는 식은 무슨 인수를 갖고 있을까? X 빼기 X 빼기 K. K 넣어봐. 0이니까 X 빼기 K라는 식이 있잖아. 그지? 또 무슨 식이 있을까? x 빼기 x 빼기 2라는 인수가 있겠지? 자, 그럼 x에다 넣어봐. g2 빼기 2는 0이니까 x 빼기라는 식이 인수가 또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뒷부분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몫이 나오고 뒷부분은 반드시 0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gx 빼기 x라는 식은 gx 빼기 x는 x 빼기 k와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으면서 x 빼기 k와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으면서 x 빼기 2를 인수로 갖고 있으므로. 그치? 그러니까 문제에서 gx 빼기 x라는 식은 요 식으로 나눠서 어떻게 돼? 떨어지는데 이 식이 뭐야? 바로 fx 빼기 x죠. 요 식이 fx 빼기 x죠. 그죠? 그럼 gx 빼기 x는 fx 빼기 x를 인수로 갖고 있는 게 맞지? 언더셈? 그렇게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너희들의 몫이야. 사진 찍어. 나머지 계산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선생님. 예. 오늘 그거예요? 뭐요? 오늘 진도 안 나가요. 지금 일단 질문부터 받아야죠. 오늘 진도 없는 거. 유물의 함수야죠, 유물의 함수. 김준수 아세요? 어, 다 알아요. 예. 진짜 그 삶에 도움이 되는. 뭐 알아야 돼. 누군데요? 누군데요? 누군가요? 아,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아무튼 나중에 이게 삶에 힘들 뭐 하시는 분? 사람은 누구? 이름이 뭐라고요? 김준표. 김준표? 김준표? 네. 누구요? 제가 그것 때문에 살고 있어요. 홍준표 사촌 동생이에요.
김준표? 네. 김준표가 누구야? 모르세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아무거나 들어보세요. 저 사람 알아서 보면 제 삶의 흉패죠. 김준표요? 중학교 때 북이 브로커였어요. 북이 팔고 그냥 사람의 인생이 저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 김준표요? 김준표. 김준표 게임을 검색해 볼게요. 김준표. 김희도 이제 남자구나? 네? 김희도 이제 남자구나? 김준표 남자예요. 응? 아, 김준표. 응? 김준표? 드론을 본 것 같은데? 없지, 이제 저 충전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핸드폰? 선생님 지금 약이 떨어져가지고요. 아, 그냥 약 드시면서 왔어요, 저. 잠시만요. 아직 30만 명밖에 안 된 게 이거. 자, 봅니다. 109번의 별표 5개. 109번의 별표 5개. 고등학교 1학년 2019년 3월 학년평가 2번 전국연합 학년평가 21번 킬러 문제지 보통 21번 30번 킬러 문제 다른 자리야 자 fx가 식이 이렇게 나왔어 x의 제곱 빼기 2x 빼기 3으로 나왔고 자 gx식 자 2차 함수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2차 식이라고 할게 자 그런데 누구를 f.gx를 구하고 봤더니 그게 fx랑 같아졌어. 정석이 있던 연습지랑 약간 비슷한 꼴인데 아니지 얘는. 그렇지? 여기가 만약에 gfx가 fx였으면 fx를 치환해서 풀 수 있지. 그럼 그 교점이 나타나고 9개 나온 거. 그 문제. 근데 그 문제의 유형이 아니야. 자, 여기를 풀고 봤더니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야. 그렇게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해보래. 자, GX를 여기다 합성하면은 4차 함수가 나와버려. 4차 함수는 우리가 아직 수트를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프로 먼저 뭐 극대급수가 나와가지고 그래프 그려서 푼 형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자, GX를 일단 여기다 넣는데 문제는 다행히 얘가 인수분해 된다는 거야. 자, 인수분해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아, 플러스 1이야. 그럼 GX 여기다 넣을 수가 있어.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요. gx 빼기 x가 3이죠. gx를 넣었으니까 이게 돼? 그 다음에 gx 더하기 1이죠. 그러니 그 식이 fx랑 어떻대? 그 식이 fx랑 같대. x의 제곱 빼기 2x 더 빼기 3으로 같대. 그러니 네. 그때 식은의 개수가 2개입니다. 이게 뭔 소리가? 요거를 정리한 게 얘인데 이게 다시 fx가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 다시 인수분해 되거든? 자 x 빼기 3 곱하기 x 플러스 1이야 이 식이 얘랑 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은 요 괄호식이 얘랑 같거나 요 괄호식이 얘랑 같거나 얘기할 수 있니? gx가 몇 차식 형태인데? 2차식 형태라고 나왔는데 그치? 그럼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고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지? gx가 몇 차식인데? 2차식인데? 그럼 그렇게 표현하는 건 안 돼. 왜냐? 항등식이 아니니까. 알겠죠? 자, 우리 지금 다시 씹을게요. 봐봐요. 그러면 gx식이 여기 나왔으니까 여기 gx식이 나왔으니까 얘를 직접 대입해봐. 알겠어요? 자, 대입해봤더니 요 자리에 3을 뺀 거야.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빼기 3이야 이렇게 하나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이 자리가 뭐가 돼? 자 여기다 1을 더한 거란 말이야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더하기 이런 괄호식이 나왔단 말이야 이게 gx 빼기 3이고 이건 gx 더하기 1이야 되니? 예. 그 식이 얘랑 어떻대요? 그 식이 얘랑 어떻대요? 같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바가 뭐가 있을까?
여기서 뭐를 이해할 수 있나? 인수분해. 인수분해하세요? 인수분해에 대해서 또 비교해요?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이거 자체는 한글식은 아니야. 가로수 두 개 가지고 그냥 가로수 얘랑 얘랑 갖고 얘랑 얘랑 갖고 얘기할 수 없다고. 그럼 선생님이 여기를 여기다 대입해봤다고. 대입해봤다고. 근데 식이 또 이렇게 나온다고. 전개를 해봐야 되는 거지. 어렵지. 그지? 그니까 애초에 여기서 처음부터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를 한번 전개해보는 방식은 어때?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전개를 해보면은, gx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2gx. 그 다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잖아. 이 식이 얘랑 어떻다고 나왔어? x의 제곱 빼기, x 빼기 3 이렇게 나왔잖아. 알겠지? 얘들아, 고민 같이 해. 너희들 생각해봐야 돼, 지금. 너희들 고민할 시간 줄 거야. 이렇게 해서 뭐가 풀려, 안 풀려? GX가 A가, 이 GX에서 나오는 A가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있어? 지금 선생님은 인수분해에서 넣는 방식까지는 알려줬지. 그게 FX가 나왔던 것까지 알려줬지. 그치? 여기서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온 것까지 알려줬지. 그치? 그러면 여기를 방정식의 꼴로 보고 나서 식을 구해야 되잖아. 우변이 0이 되게끔 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히 연습 해봐. 연습 해봐. 우리가 대략 어느 정도 했거든? 자, 여기까지 했죠? 쉬워지죠? 그죠? 자, 이거 넘겨봐요. gx의 제곱 빼기 2gx 넘어가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되지 않아? 그치? 그럼 제곱의 꼴이니까 뭔가 얘가 짝인 것 같지 않아? 얘랑 짝이 되는 것 같지 않아? 자, gx의 제곱 빼기 x의 제곱을 짝으로 지어보고요. 그 다음 여기를 마이너스 2로 묶으면 gx 빼기 x가 되죠?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그럼 여기가 다시 묶여요, 안 묶여요? 여기가 합창공식 되면서. 그치? 공동인수가 gx 빼기 x라는 공동인수가 생기지. 그치? 그럼 여기 뭐 생기니? gx 플러스 x가 생기고, 뒤에 뭐가 생기니? 마이너스 2가 생기면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값이 0이거나 이 값이 0이 됐다는 얘기지. 어때? 이 값이 0이거나 이 값이 0이 됐다는 얘기지. 자, 잘 봐봐. 첫 번째, gx 빼기 x가 0이 되거나, 두 번째는 gx 플러스 x 빼기가 0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당연처럼 풀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변이 0이 되고 하면. 그러면은 gx 여기 있으니까 지금 너가 x의 제곱 플러스 2x에서 x 빼면 x가 되는 거고 플러스 a야. 이걸요. 자, 여기 마찬가지 x를 더해서 2를 뺄게.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빼기 2라는 이처럼 생기죠. 그죠? 자, 잘 봐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판별식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판별식이 있어. 자, 첫 번째 이런 경우 여기서 나오는 판별식을 D1이라고 볼게. 여기서 나오는 판별식을 D2라고 볼게. 그럼 여기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은 맞지? 그럼 여기도 무슨 분 나와야 돼? 화분 나와야 되지. 이해해요? 동시에 이렇게 성립한 경우이지. 두 번째는 D1이 허근이고, 그지? D2가 뭐가 되냐? 자, 첫 번째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1번이야. 이게 2번이야. 여기가 허근이고, 여기가 실근이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전체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온 게 맞지? 어쨌든, 세 번째는, 여기가 만약에 0이야. 그럼 충분이죠. 여기가 만약에 0이야. 그럼 충분이지. 그러면 실근은 몇 개야? 서로 다른, 만약에 여기 중근이 1이야. 예를 들면 여기 중근이 2야. 그럼 서로 다른 실근 몇 개야? 두 개죠? 이해돼요? 자, 확인해 볼게. 근데 여기는 세 번째는 안 되지. 동시에 중근에 나오는 A가 안 맞지, 서로. 자, 여기 중근 가지려면 A가 몇이어야 되냐, 여기는. A가. 완전적으로 10이래. 4분의 이래야 되지? 그치? 여기는 A가 몇 나와야 되냐? 반의 제곱이니까 A 빼기 2가 뭐 나와야 돼? 4분의 9 나와야 되지. 그럼 A가 몇 나와야 돼? 4분의 10 추가해야 되지. 동시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3번은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요 첫 번째 한번 알아볼게. 여기 판별식 알아볼까? B의 제곱. B
D의 제곱 마이너스 IH. 이 값이 무슨 수이고요? 양수이고요. 여기 D2가 D의 제곱 마이너스 IH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이게 음수지. 그럼 이때는 A가 4분의 1보다 어때야 돼? A가 4분의 1보다 작나? 잠깐. 이건 A가 4분의 17보다 어때야 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나오니?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번도 아니지.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없잖아. 이해? 자, 그러면 여기 판별수 0과 작은 거니까 여기를 풀어볼게요. 얘는 작아야 돼. 1 빼기 4a가 작아야 돼. 그럼 이때 a가 뭐가 나와? 4분의 1보다. 네. 크다가 되고, 여기는 2가. 9 마이너스 4a 플러스 8. 똑같아. 범위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a는 4분의 17보다.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죠? 그럼 결국에 최종 결론은 뭐가 돼야 돼? 따라서 a는 누구하고? 4분의 1보다는 크고, 얼마보다는? 4분의 17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어야지 전체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게 맞아? 두 개가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 범위지. 그럼 A 정수는 몇 개가 나와야 돼? 정수는 뭐뭐 나와? 1하고, 2하고, 4다중이요. 3, 4 나오죠? 총 전체 몇 개 나와야 돼? 네 개 나와야 돼. 아시겠죠? 이게 4점짜리 문제야. 아, 사진 찍으세요. 갑자기 멜타 보이냐? 네. 아이고, 배터리 다 됐구나, 이거. 나이스. 충전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거야. 어? 충전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 거야. 맞아요, 이거 괜찮아요. 아니, 충전해야 돼요. 아, 근데 뭐하고 던져야 괜찮아? 선생님들이랑 생목으로 해볼게요. 저희가 안 들려요. 저희가 안 들려요. 그냥 닥쳐요. 네. 와, 하나 나한테 지금 이랬어. 나한테 안 그랬어요. CCTV가. 자, 정리할게요. 봐봐요. 자, 2차식을 2차식에다 합성을 하면 4차식이니까 우리가 4차 합성 안 배웠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이런 문제는 보통 어떻게 하는 문제를? 인수분해가 가능하게끔 낸다고. 인수분해 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푸는 형태도 꽤나 있어야 되더라. 집어넣어보라. 이런 거 정도 넣는 데도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실근의 개념을 묻는 문제니까 그래프를 그리기는 힘들고요. 차라리 우변이 0이 되게끔 해서 다시 인수분해 가라고요. 그럼 경우의 수는 두 종류인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판별식의 개념들을 세 종류로 나눠봤을 때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린지 여러분들 계산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실마리만 조금 잡아주면 나머지는 크게 어렵진 않아. 넘어갈게요. 자, 아니요. 저기 질문 하나 더 있어요. 146번이요. 지금 보세요. 순도 어떻게 나가요? 순도 못 나가면 그냥 숙회 하이죠, 뭘. 좋다. 네? 유무리함수 숙회 하이죠. 숙회 못하죠. 배우진 않았는데 어떻게 유무리함수를. 유무리함수 안 배웠어요? 복습 숙회랑 해야죠. 어쩔 수 없네요. 유무리함수 배웠잖아. 연습문제만 배웠죠.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불가부스럽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자, 100번. 아, 100번 아니구나. 146번이구나. 지금 중간 가시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기관지가 좋아지다가 또 나빠졌어. 아니, 그래요. 자, 146번. 아, 가깝다. 오래 사셨잖아요. 이제 가야 돼요, 선생님? 네. 저 한마디 때부터 사라졌었는데. 야! 102차 언제 만드죠? 21일에 만드죠, 쌤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독감주사 맞아 보셨어요? 독감주사처럼 뭐 그 정도 증상이라고 하는데 일본 선생님들은 막 몸이 우시르시 너무 떨리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3일 동안 뭘쓸 정도예요? 발근하신 선생님도 있고요. 그럼 쌤도 그러면 전달을 발근해야겠네. 선생님들 너무 아프면 결근해야죠. 그럼 전달하세요. 근데 쌤이 아직 결근해본 적이 없어. 그럼 미리 하세요, 결근. 한다, 봐봐. 지금 함수 그래프 두 개가 나왔으니까 저기 토대로 볼게. G2 더하기 G 도트 F 인버스 1을 구해보세요. 자, G 함수랑 FX 함수 나왔지. 그 다음 오른쪽이 F 도트 GX 함수야. 오른쪽이 F 도트 GX 함수야. 자, 두 함수 모두 A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야? 예, A에서 A로 가는 함수야. 그럼 이게 정의역이고 공역이 1, 2, 3, 4고야. 근데 인버스가 존재했다는 얘기는 결국 1대1 대응이었는데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자, 식을 구해볼게요. F, 1은 몰라, 2 F, 2는 4야 F, 자, 3은 얼마야? 3이야 F, 4는 5야 F, 5는 얼마야? 1이야
함수값 f는 다 구해놨지.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잘 봐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y는 f 도트 gx야. 됐니? 자, gx 함수값, 함수 값이 없잖아, 지금. gx 함수 식이 없잖아. 그러면은, 여기다 1 집어넣을 때 뭐가 나오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지? 그지? 예, 모르는 상태지? g2가 0인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어, 요것도 알아, 몰라? 몰라. 이거 알아, 몰라? 지금 오른쪽에 나온 함수는 g.fx가 아니라 f.g야. 자,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g2 더하기, 이거 풀면 어떻게 돼? 그 f, inverse dot, g inverse, 이건가요? 그쵸? 자, g inverse 1을 구하는데 g 함수가 나와 있어요? 아니요. 안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f dot g, 1이 얼마래? 2라고 나왔니? 그래프 가봐. 그 다음 f 도트 g 2가 얼마래? 1. 1이래. f 도트 g 3이 얼마래? 4래. 자, f 도트 g 4의 값이 얼마래? 3이래. f 도트 g 5의 값이 얼마래? 얘가 5래요. 그죠? 자, 함수, 저기 그래프를 보고 함수 값은 다 이렇게 적어놨다. 됐지? 그러면은 G1, F2, 아 G1부터 G5는 F 함수하고 무슨 관계래? 관계가 있어 없어? 함수. 역함수 관계라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이걸 예상할 수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 GX, F 합성 GX, 실무랑. 역함수는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F 함수에서 그렇지? 역함수 관계는 모르겠는데. F 얼마가 2가 나왔어? 1. F 얼마가 그렇지? 2가 나온 값이 여기가 몇이어야 돼? 1. 1이어야 되지? 그럼 G1은 몇이라고 보는 게 맞아? 1. 1인 게 맞지? 그럼 여기는 뭐가 맞아? 1 나온 값이 5. 여기는? 3. 그럼 여기는 2 아니야? 3, 아, 4, 아니 2. 그쵸? 여기는 뭐가 나와야 돼? 3 나온 게 맞아? 맞아 들려? 맞아요. 여기는 1 나와요. 4 아니야? 왜 그래? 아, 쉴 때가 된다 보다. 아셨어요? 역, 역함수가 존재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1대 대응이니까. 언더스탠? 막 갑자기 막 감소하다 증가하는 함수는 아니잖아. 그치? 그럼 예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G2는 뭐야? 1. G2가 얼마야? 1. 아, 5. G2가 5죠? 그죠? 그럼 이거 예상해 볼 수 있니? G inverse 1은 뭐야? 함수 값이 반대로 1라고 했더만 게. 1. 1이죠? 문제에서 G1이 1이라며. 그치? 그럼 G inverse 1도 얼마야? 1. 1.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여기가 결국 1이 됐으니까 F inverse 뭐를 구하는 거야? 그렇지. 결국 F inverse 1을 구하는 거지. 그럼 함수 값이 F 함수에서 1 나온 거. 5.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계식이 뭐니까 F inverse 1이 얼마니까? 5니까. 여기가 5가 됐다는 뜻이네. 그치? 그럼 전체적으로 다 더하면 G2도 얼마였고요? 5였고요. 이거 작품이 얼마 나왔고요? 5가 나왔고요. 합이 10이 나온 거죠. 그죠? 네. 언더스탠? 자, 사진 찍어요. 네. 사진에 나와요. 나오면 좋죠. 근데 네. 조사 맞으면 생활을 못할 정도는 없거든요. 어떤 선생님은 하루 결근하면서 계속 누워 있었대요. 그러면 아픈 척 해도 모르겠네요. 안 아픈데. 아 그런 사람, 그게 뭐가 있어. 중간에 돌아가신 분은 없어요. 아니, 그럴 이유가 뭐가.